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정민혁입니다. 연예계 소식입니다. 가수 조용필이 그룹 방탄소년단에게 꽃바구니를 보냈습니다. 25일 방탄소년단 공식 SNS에는 멤버 진이 공연이 끝난 후 조용필이 보낸 꽃바구니를 안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화환에는 조용필이라는 이름과 함께 공연을 축하합니다라고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를 축하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방탄소년단은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아미 내일도 또 같이 놀아요. 그리고 꽃 보내주신 조용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미도 너무너무 사랑해요. 라며 조용필과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 24일 리패키지 앨범 Love Yourself Answer를 공개하고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잠실 올림픽주 경기장에서 Love Yourself 서울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타이틀곡 아이돌 무대가 최초 공개됩니다. 방탄소년단은 서울 공연을 마친 뒤 북미, 유럽, 일본 등 월드투어 공연을 위해 출국합니다. 이번 월드투어는 16개 도시에서 33회 공연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오는 10월에 열릴 뉴욕 시티필드 공연 티켓 4만 장이 예매 20분 만에 매진돼 포브스 등 외신 매체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뉴욕 시티필드 공연은 해외 첫 스타디움 공연으로 한국 최초 가수입니다. 사진 출처는 방탄소년단 트위터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정민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